안녕하세요. 명심보감의 이명신입니다. 오늘은 주민자치 뽀개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주민자치 센터와 비슷한 명칭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증명서 발급할 일 생기죠. 입학, 취업, 부동산 계약, 은행 거래 등에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방문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주민센터, 일명 동사무소입니다. 사실 일반 주민들은 주민센터보다 동사무소란 용어가 아직도 더 친숙합니다. 동사무소는 2007년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된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1999년 2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 실시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여유 공간에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후에 시민들은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원 업무를 보려면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지 주민자치센터를 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러한 혼선을 줄이려고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민원 업무를 보려면 주민센터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주민자치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또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보면 행정복지센터라는 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순차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센터라고 표기하는 곳이 많아서 공무원분들을 제외하면 바뀐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 왜 자꾸 이름을 바꾸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간판 바꾸느라 예산만 낭비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중에는 새로 증축해서 건물도 멋지고 공간도 커지고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마을 방송국, 모임 장소 등을 제공하며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기능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가 이름만 바뀐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서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 주민자치센터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센처럼 주민을 위한 문화, 스포츠, 교양, 취미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기능은 다 똑같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센터와 다르다. 민원 업무 보는 관공서? 아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주민자치의 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